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론과 경험이 합쳐져야 참 기술이 되는 것이다. 마치 이론만 많이 알면은 비유를 하자면은 그 큰 박이고 또 이론이 없이 경험만 많이 쌓으면은 박은 박인데 아주 작은 조롱박, 단단한 조롱박이 되는 것이다. 그래서 그 조롱박은 여물지만은 사용처가 한정되는 것입니다. 그 기름종지나 간장종지로만 사용하지 큰 물건은 못 담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이론만 많은 것은 바가지가 큰데 여물지 않으면은 그 모양만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힘이 없어서 깨지고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실전에서 철저한 이론을 가지고 실전에서 해보지 않는 그런 그 기술이나 이론은 보기 좋은 납도끼와 같은 것이다. 아무리 좋은 도끼지만은 납으로 만든 것은 나무를 찍었을 때 사용할 때는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구들로키라든지 아짜방을 축조하고 또 와열비기를 연구할 때 어느 정도 그 변화의 이치를 밝히는 주역이라는 그런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깨달아야 아짜방을 알 수 있고 아짜방을 만들 수 있다.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주역의 그 개가 대승계로서 64가지로 이렇게 그 기능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궤를 밝혔는데 그 중에 이제 7번째 보면은 지수사라는 그런 그 궤가 있는데 그런 그 내용을 또 응용해 가지고 제가 무궁구들의 그 6번째 좌침 냉기 섞이는 꺾어서 내려야 된다는 좌침관을 매설해가지고 웬만한 방의 그 구들 놓는 데 있어서 같은 나무지만은 배로 따숩게 하는 그런 기법을 제가 발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대성계의 지수사라는 것은 지하의 찬 기운이 하향 부력과 중력에 의해 큰 지하수의 흐름을 유도, 지상에 내린 비가 지하로 들어가서 큰 지하수의 흐름을 형성함을 의미한다. 뭐 그런 어려운 내용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냉기 섞이는 무겁기 때문에 이것이 지면에서 비라든지 무거운 것은 내리면은 그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다. 위에는 건조해지는 것이다. 뭐 그런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고래 속에 냉습이 많은 것을 우리 선조들은 개자리를 파가지고 냉습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혀서 화력이 들어가는데 압력이 해소돼가지고 깊이 들어가고 또 깊이 들어감으로써 방이 넓게 뜨시고 또 하목도 작게 드는데